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거듭제곱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2라는 걸 3번 곱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냥 2의 세제곱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2를 3번 곱했다라는 뜻이지. 뭐 a를 3번 곱했다. 그럼 이거를 이제 a의 세제곱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인 거지. 근데 이 거듭제곱의 곱셈의 특성을 좀 알아볼게요. 이 곱셈이 좀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자, a의 제곱과, 그러니까 이것도 거듭제곱인 거지. a의 세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거를 둘이 곱하면은 재밌는 특성이 이 지수끼리 더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a의 5제곱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별거 없어요. a의 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예요.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죠. 어차피 다 곱셈이니까 그냥 이걸 쭉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럼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a가 다섯 번 곱해졌으니까 a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러니까 끝내는 결론은 미시 같은 두 지수를 곱하면 여기 있는 이 지수 부분을 더해진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별건 없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게 단데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대표 문제만 풀어보자. 그러니까 x의 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배우면 좀뭐 이렇게 막 2와 4를 곱해서 8제곱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2와 4를 곱하면 8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지. x의 제곱은 x가 두 개라는 뜻이고, x가 두번 이렇게 곱해져 있죠. x의 4제곱은 x가 네번 곱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번. 그러니까 수학에서 곱하기나 이 점이나 이게 서로 같은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x가 네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라. 그럼 이것도 점인 거지. 곱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한 6이 된다라는 거. 이거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이렇게 둘이 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2의 5제곱과 2의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둘이 더해진다. 지수끼리 더해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미시 같은 경우만 이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5 곱하기 5의 8제곱은 5라는 거는 5의 1제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의 1 플러스 8이어서 5의 9제곱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고요. 다 같은 내용들.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곱하래. 그럼 a끼리, 그러니까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할 수 있는 거예요. a제곱과 a세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둘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b는 혼자 있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5가 되고 6이 된다. 이거 뭐 별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뭐 보면 a끼리 곱하고 b끼리 곱하면 되는 거예요. a에 4 더하기 2 곱하기 b에 3 더하기 4. 그래서 얘는 a의 6제곱, b의 7제곱. 여기 진짜 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문자끼리 곱하면 이렇게 연달아 쓰면 되니까. 점이라는 건 곱하기란 뜻이에요, 곱하기. 근데 문자끼리 곱하거나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곱을 생략해도 되므로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는 거지. 이렇게 뭐 별건 없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의 세제곱과 a의 몇 제곱을 곱해야 8제곱이 되냐.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 같은 두 거듭제곱을 곱하면 이 3과 네모가 더해져서 이 8이 된다. 그러니까 네모는 5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이제 x의 몇 제곱이 들어가야 11제곱이 되냐. 6제곱이겠지. 뭐 별건 없습니다. 이번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하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특성인 거죠. 특성, 성질. 그래서 a제곱에 세제곱을 해볼게요. a제곱을 또세번 곱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얘네들이 곱한 6제곱이 돼요. 근데 간단해, 이유가. a제곱이라는 걸세번 곱하겠다는 소리. 근데 a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예요. 이거를 세번 곱하겠다. a 곱하기 a를 세번 곱. 3을 곱하는 게 아니야. 세번 곱하겠다는 뜻이야. 세 번. 그러면 이게 다 곱셈이니까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해도 되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래서 a의 여섯 제곱이다. 그래서 결론만 보면 a 제곱의 세 제곱은 얘네 둘이 곱한 여섯 제곱이 된다라는 특성인 거죠. 특성. 그래서 x의 네 제곱의 제곱은 이렇게 둘이 곱해진다. 그래서 8제곱이 된다.
뭐 2의 5제곱에 3제곱은 2의 5, 3? 15가 된다. 그러니까 저번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게 2의 5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은 2의 이게 더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번 거랑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배우다 보면 이렇게 요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별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도 뭐 그냥 이게 또 a 세제곱의 제곱의 제곱이면 그냥 다 곱해지는 거야. 어차피 다 곱해진다 이거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그래서 a의 6, 12제곱. 그래서 이건 이제 저번에 배운 것까지 활용하면 a제곱의 4제곱은 둘이 곱해진다. 그래서 a의 8제곱이 된 거죠. 그러면 a의 8제곱 곱하기 2세제곱이니까 이러면 이제 둘이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11제곱. 그래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 a제곱의 3제곱과 a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은 얘네는 이렇게 곱해져서 a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둘이 더해져서 a의 5제곱이 된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뭐다 같은 내용들이고 이것도 뭐냐? 이것도 제곱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고 그러면 이건 4가 되고 a라는 건 1제곱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되고 뭐 5고 3이다 뭐할게 없어. 너무 쉽죠. 차분히 처리하면 된다. 그다음에 23은 거꾸로 해보는 거죠. a제곱이야 몇 제곱을 하면 8제곱이 되냐? 이게 여기 4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둘이 곱해서 8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네모는 4다. 여기도 뭐 그러니까 3의 4제곱에 몇 제곱을 해야 12제곱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4와 네모를 곱한 게 10이니까 이게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거듭제곱의 곱셈과 거듭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봤다. 그러니까 지수의 성질인 거죠. 이게 지수의 성질.